저는 이 당의 중요한 업무들을 대부분 통할하는 당대표의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냐 원외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역할의 문제고 임무의 문제고 무엇보다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개인의 뭘 하냐 이런 차원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몸을 던져서 지금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진영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답을 대신하죠.